PD가 들이대는 의학 논문 두 번째 시간. 뇌 쇼핑 중독 부위? 그런데 동물 실험으로 발견했다니요. 기사 이미지를 봤더니 실험쥐가 빨간 상자를 들고 있는데 저 상자를 쇼핑이라도 한 걸까요? 이 기사 제목은 다소 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내용 자체는 과학적인 의미도 깊은 데다가 실험 과정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재미있는 신경과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용된 논문입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2018년도 3월에 나온 논문인데요. 근데 좀 더 주목할 점은 이 논문이 표지 논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미지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의 표지 이미지인데요. 논문의 표지 이미지는 그달 발행된 논문 내용 중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하거나 의미 깊은 내용을 선정하여 정합니다. 논문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전시각중추의 신경회로가 물건과 먹이에 대한 사냥행동을 유도한다는 내용인데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물건이나 먹이에 대한 집착적인 행동이 그 시각과 관련한 뇌 특정 부위의 신경회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신경회로라는 건 전기회로 또는 통신망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 신경세포가 전기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집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려면 수많은 전기줄의 회로에 의해 작동하듯이 신경세포도 세포들끼리의 신호 전달 회로를 통해 특정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신경세포가 어디에 어떻게 회로를 구성했느냐 바로 이 문제인 겁니다. 이 시상하부 이 안에서도 MPA라고 불리는 전시각중추의 신경이 이걸 MPA PAG 회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빨간 상자를 하루에 1시간 노출시킵니다. 이걸 이제 3일 동안 진행을 해서 쥐가 이 상자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영상 자료가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지고 마치 장난감을 갖고 노는 듯한 모습을 보이네요. 신경세포 내에 이 C포스라는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쥐의 뇌에서 다양한 부위의 이 C포스 물질들을 비교해 봤는데요. 단연 MPA에서 이 물건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단연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PAG 부분에서도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쥐가 흥미를 가지는 물건을 같이 뒀을 때의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한 실험을 하기 위해 이 MPA와 PAG 부분을 인위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실험지를 디자인합니다. 473나노미터의 빛에만 자극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빛 자극에 의해 신경세포가 잘 반응하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이 자극이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활동 전위가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빛 자극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관찰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암컷 쥐와 물건을 케이지에 같이 둬봤는데요. 빛 자극이 없는 평상시에는 암컷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빛 자극이 들어오니 빨간 상자에 강한 집착적인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 행동을 여기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빛 자극이 없을 때는 더 암컷에게 많이 가 있는데요. 빗자극이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빨간 상자에 많이 머무르고 암컷에겐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에게 작용하는 사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물건이나 먹이에 집착하는 비사회적인 행동에 관여한다는 거죠. 지금 실험을 계속 빨간 상자로 했는데 이제 여기서 다른 물건으로도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피겨 4의 이 C 그림을 보면 정말 별 물건을 다 해봤는데요. 여기 플라스틱 공, 나무 상자, 자석, 면봉, 여기 왜 도대체 과일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다양한 물건에 쥐가 모두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이러한 집착적인 행동이 촉각에 의한 것일까를 확인하기 위해 쥐가 닿지 못하는 곳에 물건을 두었습니다. 쥐가 주저주저하다가 뛰어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두었더니 이렇게 점프를 하고요. 이렇게 물체의 집착적인 행동에 착안해서 인위적으로 쥐의 이동 경로를 유도할 수 있을까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팀에서는 BG 루트를 생각했습니다. 갔다가 돌아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 루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빛 자극이 들어올 때 BG의 모양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데요.
빛 자극을 켰다 끄기도 했습니다. 비 구간에서는 빛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루트를 따라 잘 따라오다가 지 구간으로 들어섰을 때 빛 자극을 끕니다. 그랬더니 잘 따라오던 지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흐트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빛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이동 경로를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구된 부분을 바탕으로 지의 움직임을 조작할 수 있는 미다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무선 컨트롤로 빛 자극과 이 물체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거죠. 영상을 보시죠. 이러한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복잡한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벽이 막혀있는 공간을 지나서 울퉁불퉁한 공간, 여기를 다 통과해야만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죠. 가는 방향에 따라서 빨간 공의 위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조작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쥐가 움직인다는 건데요. 그리고 굉장히 또렷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한 걸 볼 수가 있죠. 이 연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의 습성을 활용해서 뇌 컴퓨터 접속 기술로 동물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 물건의 집착적인 행동이 MPA, PAG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인간의 수집 강박과 같은 집착 증상을 치료하는 데 조그만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이죠. 이 논문에 쇼핑 중독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정 정도죠. 사람들이 연구 내용을 파악하는 눈이 높아진다면 이런 과장된 기사 제목은 사라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 고PD가 들이대는 의학 논문이었습니다.